최근 주가 조작 관련 사태로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불공정 거래 적발은 오히려 4년간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와 관련한 적발 실적은 2017년 139건에서 2018년 151건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129건으로 줄고 2020년 94건, 2021년 80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적발된 주가 조작 수법을 보면 기업의 실질 사주 A씨는 주가를 올려 시세 상승 차익을 얻기 위해 B씨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하면서 시세 조종을 의뢰했습니다. B씨는 전업 투자자인 C씨에게 시세 조종을 맡겼으며 C씨는 가족 명의 계좌, 브로커를 통해 다수의 계좌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계획을 짠 후 매수, 매도하는 통정 매매, 직전 가격 대비 높은 가격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고가 매수 등의 수법을 썼습니다. 최근 시장에 공분을 샀던 라더견 사태와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도 이와 비슷합니다. 불공정 거래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투자자들이 모이는 주식 부티크에서 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IT 기술 발달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진화하면서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어 적발 건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